안녕하십니까. 유엔미 애플맨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오늘도 AI 넷을 조금 소개할게요. 제가 하고 있는 신문이고요. 신기술, 신산업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제게 보내는 수천 개의 새로운 상품, 솔루션, 산업, 신산업 이런 것들 읽고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AI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그 AI, 오늘은 이런 AI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뭐 어제는 이런 AI가 나왔어요. 뭐 하루에도 수천 개가 나오는데 너무 놀란 게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카메라가 나왔어요. AI 카메라. AI 카메라인데 실제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딱 찍으면 사람을 찍어요. 찍으면 그 사람의 찍은 모습을 그대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어플 하나 딱 눌러요. 오른쪽에 화살표 있는 걸 딱 누르면 알몸으로 만들어줘요. 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알몸으로 만들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스크램블 시켜가지고 안 보이게 해놔요. 그래서 특히 뭐 포르노 뭐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또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포르노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술가들이 만들었어요. 독일 예술가 마티아스 베프하고 디자이너인 베네딕트 크로스 두 사람이 이제 피사체의 옷을 즉시 벗겨줘요. 그래서 딥페이크 카메라라고 하는데 AI 카메라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처럼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AI 기반 카메라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즉시 어플만 누르면, 그죠? 화살표만 누르면 알몸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독일의 예술가인 마티아스 베프와 디자이너 베네딕트 크로스가, 그죠? 옷을 즉시 벗겨줘요. 사진을 찍으면, 서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알몸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요거를 누카라고 합니다. 누드의 약자고, 카메라의 카예요. 그래서 누카. 자, 누카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누카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뭐 정말 재밌어요. 이 카메라는 AI를 사용해서 몇 초 만에 옷을 입은 거의 모든 사람의 누드 사진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 크기가, 그죠? 뭐 똑같은 거예요. 사진을 적게 만들어서 누드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 장치죠. 예, 이 컴팩트 카메라 형태의 명백한 이런 그죠? 사진을 찍으면, 아무나 찍으면 그게 전부 알몸이 된다 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로 걸 수도 있겠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길 소재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그죠? 스크램블 처리를 해요. 뒤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예술적인 예술가들이 만들었다라는 게 조금 달라요. 베프와 그로스가 생성 AI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성 AI가 옷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죠? 리무브, 옷을 리무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어떻게 부식시키고, 아무튼 도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하고, 홈피에 들어가 보면은 뭐, 그런데 뭐 끔찍하게, 그죠? 뭐 보기 싫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한번 저 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재밌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생겼어요. 누카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예요. 누카. 이게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에,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누구나 다 찍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튼 누카는 이미 신체, 숭배와 아름다움에 대한 AI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인간의 아름다움과 형태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미술가죠, 그죠? 예술가가 인간의 신체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만든 거지, 이거 포르노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는 AI의 잠재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켜요. AI가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죠? 옷 입고 찍은 사진을 그냥 금방 누드로 샥 바꿔주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공정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아까처럼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가 있다. AI 생성 이미지의 사회적인 영향.
앞으로 생성 AI가 얼마나 변해서 얼마나 발전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그 인간의 삶을 뒤집어 놓을 거죠. 그렇죠? 앞으로 뭐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알몸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옛날에 원시시대하고 같은 거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현재 형태의 누카 카메라는 3D 설계 및 프린팅 부품으로 만든 15온스의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15온스에 아주 가벼워요. 15온스 컴팩트 카메라인데요. 내장된 스마트폰은 이미지를 캡처하여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굉장히 큰 생성 AI 그 사이트고 회사예요. 그 엔진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냥 옷을 샥 리무브 벗기는 거예요. AI 모델은 AI가 생성한 완전한 나체에 실제 피사체 얼굴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의 몸을 가져오고 얼굴을 그죠? 얼른 얼굴을 갖다 붙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아무튼 나중에는 샥 그죠? 진짜 나의 나체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처리 시간은 10초다. 그죠? 10초 후에 누르면은 내가 찍은 사진이 아주 비슷한 나의 포즈는 거의 비슷해요. 포즈는 거의 비슷한데 실제 그 사람의 몸은 아니고 그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얼마나 많은 모델이 있겠어요. 그 모델의 얼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이를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하여 결합하는 게 문제죠. 그죠? 여자 몸, 남자 몸, 나이가 60세 남자의 몸하고 20세의 남자 몸하고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다 잘 섞어가지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게 AI입니다. 이거 결합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결합하여 작동하는 장치에 넣은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처음으로 한 거죠, 누카가.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누카는. 실제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은 베프와 그로스의 의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이 누드 모양이 아닙니다. 그죠? 얼굴만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누카는 주로 예술적 표현을 위해 설계된 작업 프로토타입입니다. 예술적인 사진을 굉장히 뭐 수십억만 장을 찍어놨겠죠. 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얼굴, 그죠? 얼굴만 갖다 붙인 거니까 몸은요 다른 사람 몸이에요. 현재 형태의 누카 카메라는 3D 설계 및 프린팅 부품으로 나오는 15온스인데 내장된 스마트폰은 이미지를 캡처하여 스테이블 디퓨전 엔진에다가 보내가지고 생성 AI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누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사진을 찍은 거죠. 요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비슷한 포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포즈이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몸은 사실 이 사람 몸이 아니에요. 이미 찍어놓은 그죠? 몸체를 갖다가 놓은 거고요. 요 여성도 약간 좀 다르죠. 다르죠. 몸체도 약간 다르고 팔의 두께도 조금 다르죠. 가장 비슷한 것을 AI가 결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미 찍어놓은 모델을 이 여자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의 포즈로 찍은 사진하고 결합을 시켜줘요. 실제로 이 여자의 몸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술적인 사진 위에다가 얼굴만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요 사람 얼굴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스크램블 처리를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이 인간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 예술가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 여자의 얼굴도 뭐 머리도 조금 다르고 조금씩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리 시간이 10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그죠? 10초로 지나야 이게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과제 중 하나는 이미지 생성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10초인데 1초 만에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찍자마자, 그죠? 누르면은, 나체로 옷을 벗겨주는 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10초 걸린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해서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아름다운 몸의 그 그죠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점에 스누카는 주로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 설계된 작업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 두 사람은 올 여름에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한답니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누카 사진과 이런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그죠? 이 사람이 이런 포즈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런 포즈를 취한 누드 사진을 빨리 수십억만 장 찾아가지고 AI가 딱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요 여자하고 요 여자도 얼굴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죠? 요런 포즈로 얼른 옷을 벗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얼굴 옷을 벗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래서 카메라도 뭐 15온스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가벼운 카메라다. 요건 홈피에 제가 들어가서 가져온 것들인데, 사람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주는 이런 카메라가 나왔다. 슈퍼맨 엑스레이 비전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누카는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프라이버시와 노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누드 사진 그죠 많이 그리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드가 아름답다고 누드 전시회도 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카메라로 누드 사진을 가져와서 결합시키는 거하고 뭐 크게 그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누카는 장치는 다른 딥페이크와 달리 생성자와 주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결과를 즉시 보여줍니다. 이는 인터넷 딥페이크에 내재된 익명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무튼 장난기가 조금 있는 그런 트라이 시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누카는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비공개 베타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을 좀 해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고요. 누카는 투기적인 소비자 제품이고요. 야생에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누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끌고 와 봤는데 아무튼 누카의 프로토타입은 그죠 카메라가 굉장히 가벼운 거고 이 장치에는 37mm 광각 렌즈가 있고요. 인체공학적인 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뷰파인더에는 이미지 입력된 이미지를 표시하고 실시간으로 포즈 감지와 같은 일부 매개 변수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포즈를 뭐 손을 두 개를 올렸다 하면은 손을 두 개 올린 사진을 수억 만 장 중에서 빨리 찾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20대 얼굴인지 40대 얼굴인지 그죠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트리거를 누르면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누드 표현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정말 놀랍죠. 아무튼 이렇게 생성 이미지 프로세스 입력은 사진, 사람의 포즈, 그리고 사람 얼굴의 랜드마크 뭐 이런 거를 보고 AI가 따다닥 그죠 나체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입력 사진은 성별, 나이, 민족 그렇죠. 흑인과 백인과 동양인과 다 다르죠. 표현, 웃는 모습, 뭐 우는 모습 이런 것도 다 그죠. 골라야 돼.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 짧은 머리카락, 곱슬 머리인지 뭐 스트레이트인지 다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애가 다 찾는 거예요. 체형, 안경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45개의 식별자가 있습니다. 성별 하나, 나이 둘, 그다음 민족 표현 뭐 이렇게 해서 45가지의 식별하는 이런 그 컨셉트가 있다는 거죠. 그 분류를 해서 45가지를 분류를 해서 빨리 그죠 만들어요. 그런 다음 이러한 평가는 텍스트 메시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공식화하여 기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죠 AI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기본 이미지는 프롬프트에 충족하는 누드 인물의 일반적인 이런 그 누드 사진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이제 요런 누카라는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요런 사진을 찍었는데 10초 후에 그죠 누드로 바꿔준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을 뭐 몸은 아니다 이미 찍어놓은 엄청나게 많은 누드 사진 중에서 비슷한 거하고 연결시켜주고 특히 얼굴은 똑같이 갖다 붙일 수 있다 요런 거죠.
놀라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생성 AI,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매일처럼 놀라고 또 놀라고, 내일 또 놀라고, 그죠? 모레 또 놀라고. 정말 놀라운 AI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시 알몸으로 만들어주는 누카, 누드 카메라, 누카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누카 치면은 이 사이트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보세요. 아직까지 가격은 제가 못 봤거든요. 가격은 얼마인지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전시회부터 한답니다. 이 사람 예술가들이니까. 자, 오늘은 AI 카메라인데 누드로 금방 바꿔줘. 10초 만에 요런 놈의 카메라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넷 무료 신문입니다. AI넷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면 AI넷만 치면은, 그죠?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AI넷만 치면은 UMB를 보면 AI넷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들어오기 해서 안녕 이렇게 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뉴스가 10개, 20개가 무료로 배달이 됩니다. 저희 AI넷은 광고 받지 않고요. 저희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UMB를 보름하고. 자, 오늘은 AI 카메라, 누드 카메라, 누카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